안녕하세요. 베트남 다낭에 여행 가서 영흥사라는 절을 방문했습니다. 영흥사는 산짜반도에 있는 절인데 비밀의 사원이라고도 불리며 화려하고 웅장하고 신비로운 그런 사찰입니다. 영흥사 혹은 영흥사라고 하기도 합니다. 베트남 전쟁 후 미군이 퇴폐하는 과정에서 보트를 타고 탈출하던 베트남 사람들이 영흥사가 내려다 보이는 해변가에서 풍랑을 만나 많이 익사했다고 합니다. 그 넋을 가리기 위해서 지어진 사찰이 바로 영흥사입니다. 이 사찰은 2003년에 건립되었는데 오래된 몽골 보리수 나무와 침향나무 화석 그리고 수많은 분지와 꽃 조각상들로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. 그리고 동아시아 최대의 높이인 68m의 관음보살상인 해수관음상이 있는 곳입니다. 이 망망대와 미키비치 그리고 다낭 시내를 온화하게 바라보는 관음해수상입니다. 이 관음해수상은 다낭 시내 곳곳에서도 볼 수 있는데 높이가 아파트의 30층에 해당된다고 합니다. 현재 보이는 불상이 큰 하얀 불상이 해수관음상입니다. 이런 해수관음상도 있고 여러가지 조각불상, 분재 등 다양한 볼거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. 면적도 엄청나게 넓더라고요. 베트남 다낭에 가시면은 꼭 가볼 만한 곳입니다. 베트남 다낭시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영흥사 사찰을 모두 이곳저곳 둘러보려면 1시간은 좋게 걸립니다.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즐기면서 경례를 둘러보면 좋을 것입니다. 끝까지 보시고 제가 촬영한 영상을 사진에 감상하시고 실제로 이 사찰을 방문했을 때 보시면은 더 감회가 깊을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
감사합니다.